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오늘은 2부, 1부하고 2부를 나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미 앞에 1시간 정도 영상이 있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대부고 또는 의대준비 대치동수학공부법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수학에 자신감을 심어드립니다. 제이슨 킹 수학과 함께라면 다음을 배웁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설명하던 거 마저 다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고등 수학 상반 입퇴 준비요. 황소 중등 입퇴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황소 중등을 일단 합격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시작이 된다. 교재로 검증하려면 점프황수학 레벨 3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중등입퇴 일정 제가 말씀드렸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준이 다르다. 제대로란 말의 기준을 잘 알고 있어라.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일정 제가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멤버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학 시간을 먼저 잡아라. 영어 학원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 그 다음에 카톡방 있으니까 오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정약용반, 오일러반, 뉴튼반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눴습니다. 저도. 그래서 원수학 입퇴 대변까지 말씀드렸고요. 이 네 가지 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맞는 것으로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리 해설하지 말고 개념 플러스 이런 걸 라이트센으로 제가 하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과외시 영상 녹화 해주는 선생님으로 가라. 구독자 12,600명. 내일 되면 한 13,000명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학생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이 제대로 공부하는 법 제가 말씀드렸고 문제에 압도되지 않도록 조건에서 동그라미 쳐서 문제를 풀고 뭐 다른 학문도 있고 영어랑 하이브리드로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이게 국어까지 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북목 조심하시기 위해서 독서 대구매 하라라고 말씀드렸고, 엄마는 놀러 가고 애는 공부하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 선행이 안 되면은 수학이 재미없어지는 상태, 수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태가 중1입니다. 그래서 중1 문자화식하고 소금물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EBS 인강을 먼저 듣는 거를 무조건 추천한다. 이건 무조건 그 공짜라고 그랬죠, 제가. 공짜 수업인데 왜 안 듣습니까? 학원 가기 전에 EBS로 또는 과외하기 전에 EBS로 위로 듣고 가시라고요. 그 경우에 효과가 아주 좋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불금인데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돈 내고 안 한다. 요즘에는 인강은 혼자 개인 과외 아니면 안 한다. 그래서 수학 공부법 제가 말씀드렸고요. 초등 의대반 시켜보면은 실제로는 변형식을 암기해도 제대로 못 풀더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부가 되겠습니다. 2부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초등학교 2학,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죠.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중등선행과 심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초1에는 우리가 기초연산. 지금 많이 안 오셨나요? 안 오셔서 링크를 좀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1에는 기초연산을 좀 하셔야 된다고, 기초연산을. 응? 90이나 103이나 사고력의 기초 또는 연산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는 한 무슨 대비나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혼자 하는 게 힘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지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멤버십 가입하셔서 또는 무료 인강이 있으니까 그걸 하시면 된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103이라고 팩토 반드시 하셔야 된다. 팩토 1, 2레벨 네, 반드시 하셔야 된다. 네, 말씀드렸고 교과 2-1하고 2-2까지 2월까지 다 끝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황소 입퇴가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12월에 황소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3학년 되셔가지고 행복하게 다니시면 되는 거고요. 예, 안 되신 분들은 뭐 스스로 공부하든지 아니면 편입을 준비하시든지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성대 경시까지 황소 맞추고 나서 성대 경시까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초3이 되시면은 어때요? 예. 이제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고력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3프랜트 올림피아드하고 1031 초급 ABCD 그다음에 성대 경시 때 준비하시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예, 질문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초사에 우리가 황소 편입 대비 예, 또는 중등 인터를 진행하고요. 초5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잘하는 애들은 이미 중등이 끝난 상태고 수학상 넘어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중등 심화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중등 심화로 가기 때문에 중등 심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등 심화 교재는 A급 문학라벨 최상위 고재민 수학 정도,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6에 원수학 입퇴가 있죠? 그래서 원수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황소 중등에 무슨 말이라 그랬죠? 어드밴스나 에센스 이상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1, 중2, 중3에서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는 깁센 가서 안전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쵸? 그래서 수상화가 이제 공통수학이죠. 공통수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수를 하시고 미적분 하시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도 복병이기 때문에 확률 통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면은 황소수학 대비는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심화반 대비로 가시는 분들 있어요. 1년치 코스로 가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또 성과 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두 달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월 시험에 이번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 제가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대치동과 성동만 하기 때문에 예, 오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이제 19년차가 되네요. 자, AI 시대에서 우리가 태블릿은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태블릿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이거 꼭 사야 된다는 건 아닌데 예, 가격이 150만원까지 올랐네요. 노트를 정리해가지고 제가 다 해주니까 태블릿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를 다 일일이 오답 노트를 정리해 쓰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태블릿으로 찍으면 됩니다. 그냥 찍으면 바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답 노트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블릿이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120만원 정도 저는 샀는데 그 가격에 훨씬
장에 뽕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으니까 사시면 되겠어요. 너무 그 뭐야 비싼 거 사도 그렇고 좀 적당한 게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한 60짜리 이 정도 사셔도 됩니다. 틀린 문제를 해결해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겔탭에다가 그냥 저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 노트에 앱이 있으시면 거기다 해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는데 스마트폰은 이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잘 안 보게 돼요. 그럼 제가 쇼트를 만들었는데 쇼트로 조회수 많이 나오는 위주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EBS 인강도 있으니까 EBS는 무료죠. 네. 중등 개념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중등 개념을 EBS에서 무료로 주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업이 너무 어려운 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해봤는데 수업을 황소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걸 해보면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아예 손도 못 댄다. 네. 아니면 점프항의 레벨 3, 4도 숙지를 안 한다. 그러면은 황소는 못 가는 겁니다. 저는 황소 가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지 보내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지 아예 기초가 안 되는 학생을 수업하면요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브 학원을 또 다니셔야 됩니다. 황소 가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만드는 학원을 또 다니셔야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숙제를 제가 다 내주는데 그걸 다 해오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어머니 바빠서 애들 못 챙겨준다 그러면 숙제가 못 해보면은 이제 황소 가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가급적 수업, 제 수업 때는 좀 난이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섞어서 하는데, 가급적 가성비 나오려면 어려운 걸 하겠죠. 네, 그리고 다른 데서 쉬운 걸 듣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는 저한테 다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선생님이 두 명이면, 배가 사홍이 산으로 가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업이 어려우면 애는 못하고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도 못하고 안 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쉬운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섞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 어머님도 점프항 문제 수학을 어떻게 알게 돼서 보면은 레벨 1, 2는 안 풀고 3, 4만 풀거든요. 이게 최악이에요. 그러면 1, 2, 3, 4 다 푸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애가 이제 너무 놀거나 친구가 많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친구 가려고 자꾸 학원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체크도 하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또 맞벌이인 경우에, 예? 애가 숙제할 때 같이 없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소 대비 같은 경우에는, 예. 숙제 안 해서 만약에 그만하겠다라고 하신다는 거는 어머니 책임이 많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얘가 스스로 챙겨서 하는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원에서 아예 다 끝낸다 이제 이런 학원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숙제라는 것 자체는 집에서 하거나 스터디룸에서 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안 봐주면 아무도 안 해요. 예. 제가 해보면 10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면 벌써 황소할 정도가 깜냥이 되는 거니까 숙제를 쉬운 것만 또 내줘도 안 되고 그래서 가급적 난이도 높은 거를 주되 수업 때 한 거 위주로 주고 아주 어려운 것도 이제 도전을 해봐야 돼요. 엄마 아빠도 못 푸는 문제가 가끔 있어요. 그게 황소 레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재밌게 해야 되고 재미없으면 애들 수업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블릿으로 수업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태블릿으로 반드시 수업을 하고요. 줌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흥미가 좀 없으면은 예, 농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애들은
수학 공부를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숙제만 받으면은 안 된다. 제 원칙은 뭐냐면 강의 개념 설명한 것만 숙제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하는 시간이 수업받는 당일인지 아니면 3일 지난 건지 그것도 체크하세요. 우리 애가 숙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숙제하는데 1시간 뒤에 수업이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이제 가급적 애 숙제하는 거 옆에서 커피 한잔 하시든지 아니면 책을 보시든지 하셔야지 혼자 유튜브 보거나 쇼핑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중력 검사도 좀 해보시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또 식사량이 너무 많은 학생 그러면 이제 수업 2시인데 4시인데 졸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 그리고 또 못하는 숙제를 막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얘한테 레벨이 안 맞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숙제 안 하는 이유를 13개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숙제를 잘 시킬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초등아이 숙제 잘 시키는 법. 일단은 흥미 유발, 그렇죠? 그다음에 갤럭시 탭 쓰면 분위기 좋아진단 말이죠. 그다음에 제 쇼트도 한번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칭찬과 격려 아낌없이 해야겠죠. 잘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숙제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스터디룸을 가서 하든지 학원 자습실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지금 스케줄 상에 수학 숙제하는 시간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할당을 안 해놓았으면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에 무조건 수학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아이 숙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간섭만 하시면 안 되고 스스로 하라고 유도하되 같이 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도 적절하게 40분하고 20분 쉰다 뭐 50분하고 10분 쉰다 어린 학생일수록 많이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료하고 협력하면서 수업할 수도 있고 같이 한번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형수는 그런 게 없죠. 저는 그런 걸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 토의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근 전략 라면도 사주고 게임도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야겠죠. 그래서 남 앞에서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황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릴게요. 자, 익명 처리하고요. 일단 어드밴스 중 2-2 끝낸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5가 돼가지고 중 3-1과 3-2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학생은 원수학 입퇴를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서울에 사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려면은 제 원수학 입퇴 대비 영상을 들으시려면 이거를 이제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영상을 들으시면 돼요. 부담스러우시면은 가입 안 하시고 일단은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연수학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편 퀵테 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시험 두 달 전에 줌 수업이나 현강을 신청해서 원수학 합격하도록 제가 유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외대부 같은 곳 가려면 자사고죠. 그죠? 외대부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외대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이란 말이죠. 수학과학인데 황소 나와야지만 외대부고 가는 건 아니지만 제 기준상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 5-6이면은 5-6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황소 중등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선행을 하되 그 교재를 뭘로 하느냐 처음에는 라이트센하고 최상위 라이트로 하고 황소학이 한 2-3일
주 전에 또는 한 달 전에 공부를 하시고 실제 들어가서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두 건 하셔야 되는데 A급은 무조건 해야 될 거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 고쟁이를 하느냐 블랙라벨을 하느냐 최상인을 하느냐인데 난이도별로 보면은 최상인가 제일 쉽다고 보죠. 일품은 아예 하지 않고요. 너무 쉬워서 최상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잘한다 싶으면은 블랙라벨 1, 2 스텝을 하고 그 다음에 고쟁이를 하는 거예요. 고쟁이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쟁이를 마무리로 하든지 1, 2 스텝도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드밴스드 반 같은 경우에는 고등수학이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항소책에 절대값과 가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2 때부터 벌써 어려워질 거예요. 중2 때부터 엄청 어려워지고 중1도 만만치 않고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단항식의 계산도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마스터 하시려면 기본 영석을 좀 볼 수밖에 없어요. 단평 대비를 하려면.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까지도 제가 드리기 때문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시면은 제가 단평대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소 에센스나 챌린지 같은 경우에 중3 선행하는 경우에 대부분 미리 실력정석을 본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으로 해서 개인지도 실력정석을 하실 분은 연락주시면은 제가 해드립니다. 대치동 제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렉슬이나 어디야 레데펠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 킹 수학 학생은 개인으로 중 2-1이나 3-1 개념 하고 1년 코스로 원수학 대비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표 수학을 하신 분들은 이제 초 5-6이면 뭘 하고 있을까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대부분 중1-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1-2에 개념과 선행 하고 있겠죠. 예. 그리고 심화는 A급을 한다든지. 근데 가장 조심할 거는 다 뺏긴 학생이 있다는 거. 그 엄마표 수학의 가장 큰 단점. A가 다 풀었는데 A급 A단계에 막 동그라미가 100점이야. 한 개 틀렸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답을 베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짱솔 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원에 가시면 다 해줍니다. 초등학생 최상위 디딤돌 이런 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황소 입퇴는 아니죠. 그래서 황소 입퇴는 저한테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연락 주시면은 대전, 대구, 부산 다 되니까 세종시도 연락 오고요. 대전도 연락 옵니다. 그래서 개인 수업으로 1:1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 5-6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등 선행과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지금인데 내 중1도 안 했는데 초 6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럼 어떡하느냐. 황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중등 입퇴를 할 때 힘들기 때문에 중등은 스킵해야 되는 거예요. 황소 중등은. 그러면 황소 고등으로 가야 되느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황소 애들보다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멤버십에 가입하셔가지고 그걸 계속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황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 고등 합격자들이 있는데 고등까지 합격한 애들은 진짜 대단한 애들이죠. 그래서 공부 비법을 제가 어느 정도 알려드리면 실력정석반 나온 애가 있는데 엄청 잘하는 애가 있는데 점수가 막 90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까지 나오려면 이미 실력정석반인데 실력정석을 이미 본 상태의 수준인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실력정석반에 갔다는 거는 뭐 신이죠, 수학에.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혼자서 양치기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도 이동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이동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서 프라임에서 기생 5레벨 나왔었는데 2레벨 두달 반 해가지고 예 점수가 나왔죠. 그래서 집중으로 5레벨에서 해가지고 예 기생 2레벨 나왔죠. 그래서 2레벨 나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중 1-1, 2-3- 대수만 했어요. 대수만 해가지고 시험범위가 대수만 있으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A급 최상위 역시 자료 이렇게 하니까 합격을 했습니다. 2시간씩 2번 주 2회를 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은 제가 수업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생 테스트 예약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가서 예약하거나 아니면은 깊은 생각이라고 치시면은 나와요. 여기 보시 뜹니다. 그 곳에다가 누르시면은 입학 테스트 범위가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공부하고 나서 미리 어떻게 돼요? 모의 테스트를 한번 저한테 받아서 풀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가장 맞는 교재를 제가 선정을 해드립니다. 무조건 블랙라벨 풀어라 그거 아니고요. 애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준 다음에 어디에 약한지를 보고 수업을 하고 과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또 많이 약한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 2회 3회 결정해서 수업을 하는 걸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서브 학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또는 개인 강의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니까. 성대형 시도 제가 대비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 MBTI까지 고려해서 제가 해드립니다. 잠시만요. 기생 함수 말고 다른 대안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대안이 있죠. 예, 대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중 교재를 완벽하게 다 마스터하는 거예요. 예, 교재가 한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지, 12가지, 20가지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중등을 갈수록 많아지죠. 중등 가면 한 30개 있고 고등 가면 100개가 넘죠. 이제 이 정도 되는데 그거를 양식이 하는 거예요. 최대한 겹치지 않는 문제집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겹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개념서만 예를 들어서 세 권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 수학에 RPM을 하고 수학에 바이브를 하고 개념 원리를 했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 정석을 하고 센을 하고 고쟁이를 했다. 이러면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걸 어머니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세요. 수학 상반 입체 대비법 또는 고등 수학 상 공부법 나와 있어요. 이제 영상에. 그래서 충분한 학습을 하셔야지 그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 수학을 하는데 디딤돌 기본 응용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하고
최상위 학과까지만 하는 학생, 점프항까지 하고 넘어가는 학생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또는 항소 심화반 이상 나오는 학생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교재를 시중 교재로 완벽하게 고난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소를 안 가도 무방하죠. 다만 스스로 이제 앉아있는 엉덩이 힘은 또 따로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있고 경쟁심 있는 학생, 엉덩이 힘을 키우고 싶은 학생은 항소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초 5-2 하고 있는 학생, 그런 학생 이제 A급 수학까지도 하면 최고죠.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뭐 교재 똑같은 걸로 다 A급을 한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좀 다양한 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초 6-2는 점프항을 하고 6-1은 최상위 S가 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져주고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연산 교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초 5의 경우에. 근데 대부분 초 넘어가면 잘 안 해요. 왜?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소 가서 적응입니다. 못합니다. 적응을 한 6개월 이상 하는 학생 있죠. 그런 학생은 오답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근데 6개월 안 된 애들, 유급당하고 그런 애들은 연산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편 점수가 막 떨어질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단편 점수가 이렇게 유동을 쳐요, 이렇게. 근데 그걸 잘 버티셔야지, 못 버티고, 뭐, 끊어버리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는 중등입태를 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 가는 거지, 도중에 이렇게 나가는 거는 나중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1, 6-2 단평에서 만약에 현저하게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잘 유지하셔가지고 중등입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이트 센 A급 최상위, 요거 세 개를 중등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보통 라이트센하고 최상위를 많이 하거나 A급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어드밴스반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죠. 아니 어드밴스는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제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지금 거의 다 무료니까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은 그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월요일날 뭐하고 뭐가 올라오는지 여기 있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받아보시면 돼요. 영상이 한두 개씩 올라갈 겁니다. 많으면 10개도 올라가니까 이 시간대, 예를 들어서 내가 우공비다 그러면은 초 4-5공비는 언제? 일요일날 오후 한 8시 이후에,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오후 한 6시, 8시 사이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쟁이 수학 상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오시면 되겠어요. 중으로 영상이 한두 시간 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항소 초등 심화 하고 싶다 이러면 이 정도 올라가시면 되고, 미적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오시면 되고, 수학상 듣고 싶다 그러면은 RPM 하고 싶으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저장을 해놨다가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생 1레벨 나온 학생 소개합니다. 그래서 황소 3-1 나가고 2주 뒤에 바로 연락 주셨는데, 원수학, 티수학, 이수학은 떨어졌는데 항소는 합격했다. 원수학은 한 18점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1레벨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원수학 18점이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항소 킥대 단평 잘 보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죠. 항소 교재 당연히 반복해서 두세 권 사가지고요 시키시고요. 고난도 문제집 반드시 최상위
또 다른 교재 몇개더 있어요.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성대경시나 올림피아드까지 하시는 분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제 모의고사를 수업 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단편 2주 전에 연락을 주시고 중2-2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전에 연락 주셔야 됩니다. 중2-2는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히 닮음이라든지 피타고라스라든지 연습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황소가 2년차 선행이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5걸 하고 있다 또는 6걸 하고 있다 그러면 초6이나 중1걸로 선행을 나가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아니 황소에서 선행하는데 또 선행하느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품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승급까지 87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소에서 1등하고 깁생 1레벨 나오는 방법. 자 여기 1레벨 나왔죠. 황소 아니 깁생입니다. 이거는 최고 실력 나왔고요. 아, 2레벨이네요. 이 학생. 예, 2레벨 나왔네요. 아까 1레벨 나온 학생들은 이 학생이고 예, 성적표 공개를 안 했죠. 이 학생은 2레벨 나왔는데 71점인데 2레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나오고 1차 시계 계산 시계 값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정비례 반비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8문제. 중1 문제, 8문제. 대수만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중2는 이제 부등식, 연립방정식 이런 거 나오고. 다 맞았네, 얘는. 그래서 중2가 또, 몇 문제죠? 12문제 나오네요. 네. 일차함수 그래프까지. 15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중3거 대부분 2차 방정식과 함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개 틀렸죠? 이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틀려. 일곱, 여덟 개나 틀렸는데 2레벨 나오면 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려면 일단 황소 중등에 프라임 이상 들어가셔서 개인 수업을 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책으로 공부하시고 단편 전에 A급 최상위 고쟁이까지 보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준 자료까지 받으시면 퍼펙트하니까 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태도, 좋은 선생님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야지 얘가 웃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나한테 A급이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학생은 고쟁이 너무 싫어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A급 풀리는 건데 A급을 풀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쟁이 풀죠. 그 다음에 최상위를 풀든지. 그래서 A급을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은 개념이 잘 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 뭐예요 황소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프린트로 유인물을 제가 나눠주니까 그걸 푸시면 돼요. 아니면 태블릿이라는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 공부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양측이라는 게 있는데 깁생 1레벨과 1레벨의 가장 큰 차이는 압도적으로 1레벨이 애들이 더 공부량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숙제를 내주고 효율적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양이 많게 공부해가지고 애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황소 경시반까지는 아니더라고요. 프라임하고 어드밴스드반 같은 경우는 양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중등 선행도 마찬가지고 예. 심화는 반드시 양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센 수학을 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A급 수학 12단계 A단계까지 완벽하게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주지 못하면 예, 대학생 과외 같은 거 하다가 시간 나면 난리도 난 말이죠. 한 두 문제 풀고 한 시간 지나가고 세 문제, 네 문제 하고 끝나버린다. 아무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기본 교재 반드시 EBS 만점왕이라고 있죠? 만점왕 같은 책 그런 책으로 무료로 인강 들으시고요. 만점왕 아니면 개념 플러스 유형 아니면 베이직이나 라이트센, 베이직이 더 쉽거든요. 베이직이나 라이트센을 미리 듣고 항속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심화 교재 3권 또는 4권을 하셔야 된다. 제일 쉬운 게 일품이고, 그 다음에 고쟁이 A급 최상이다. 3스텝으로 봤을 때는 A급 블랙라벨이 제일 어렵고요.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쟁이 최상이. 최상위는 약간 고등 스타일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을 보고 나서 최상위를 보면 좀 쉽게 느껴지는데, 고등을 하나도 안 보고 왔는데 최상위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절대값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A급이라는 책과 최상위의 근본적인 차이는, A급이 좀 더, 문제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좀 프렌들리하죠. 만화도 그려있고. 예. 최상위는 좀 딱딱하죠, 책이. 초등 최상위가 아니라 중등 최상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재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원을 안 다닌다, 학원을 안 다닌다, 좀 돈이 없다, 예? 돈이 아깝다, 돈이 없다라고 하면 좀 그러네. 돈이 예?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면은 영상을 자 무료로 EBS에서 들어라. 무료로 영상을 들으시고 일품 교재를 일단 푸세요. 그래서 풀고 책살 돈은 없으면 안 됩니다. 책은 사셔야 됩니다. 예. 저작권이기 때문에 책안 사시고 제 영상 들으시면 안 돼요. 책을 사시고 예,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일품은 거의 풀어주지 않았어요. 영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품은 스스로 하시고요. 고쟁이하고 A급 최상위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일품 70%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말 들으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인서울도 못 가요. 그러니까 고쟁이, A급 최상위 요세 개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1, 2 스텝, 3 스텝까지 다 하시는 게 좋고, 고쟁이는 스텝 1, 2, 3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쟁이에 스텝은 1, 2, 3가 있어요. 1, 2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3는 옵션입니다. 내신 대비 이용이기 때문에, 내신 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1, 2는 반드시 하셔라. 머스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A급 12단계도 반드시 해야 돼. 그 다음에 A단계는 연가고 갈 거면은 다 하시고요. 예, 자사고 갈 거면은 한 3분의 2만 하시고요. 예? 그게 아니다. 그냥 일반 중학교 갈 거면 3분의 1만 하셔도 됩니다. 아예 안 하는 건안 됩니다. 왜? 아니, 어느 정도 머리를 좀 뚜껑을 열어놔야 될거 아닙니까? 고등하고 중등하고 오면 다 풀리니까 A단계 넘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A급 하셔야 됩니다. A단계. A급, A단계도 못 푸는 선생님은 하시면 안 돼요, 수업을. 예. 그 다음에 최상위가 있는데, 최상위는 1, 2, 3가 있어요. 그래서, 1, 2, 3인데, 3가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3 위주로 개인과외 받으시거나, 2에서 속과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황소, 고등 입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상위는 교재를 좀 남겨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고쟁이나 A급 정도로, 우리가 황소 단평 대비를 하고, 원수학이라든지 깁생 대비할 때는 최상이나 블랙라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딱 맞아요. 아구가. 그럼 일품은 할 필요가 없느냐? 별로 저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일품할 시간 있으면 기본 정석이나 RPM을 사서 볼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최상에는 1, 2, 3 스텝이 있는데 혼자서 할수 있는 거는 1레벨과 2레벨 정도의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를 판단하고 중등 선행만 하고 계속 선행만 돌리고 1, 2, 3 했는데 고쟁이도 못 풀고 A급도 안 된다 못 푼다 그러면 그 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선생한테 잘못 배웠다 이건 아니고요. 애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시고 천천히 나가더라도 고생으로 나가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의 1, 2 스텝을 매일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씩 진행해서 꾸준하게 풀면 황소 단평 점수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A급도 마찬가지고 12단계를 반드시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힌트를 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최상위는 옆에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A급 12단계는 힌트가 어차피 없으니까 랜덤하게 나오니까 제가 가장 선호하는 책이 A급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심화는 다질 수가 있다. 물론 A단계, B단계는 선생님이 몇 개는 풀어줘야지 B단계를 아예 풀어주지도 않고 네 혼자 풀어라 그러면은 애는 또 얻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 영석을 3시간씩 우리가 15번 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있어야 돼요. 이제 기본 영석이 이제 수학 상한데 지금 현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2028년 수능 보는 학생들은 이제 공통수학으로 바뀌죠. 그래서 재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공통수학 원투로 바뀌기 때문에 그 원투 바뀌는 책 기준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3시간씩 15번은 수학 수업을 해야지 고등수학의 2분의 1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게 최소인데 뭐 15회 만에 하루에 6시간씩 해가지고 수상을 다 끝내준다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7-11? 10-10? 아침 10시에 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수학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얘가 머리가 뭐 천재입니까? 10-10으로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수학 상하를 끝낸다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기본 정석 3시간 30회 약 100시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우리가 주 2회로 하시죠. 그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과외 시간에 3배는 하셔야 된다. 뭐를? 복습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학원 한 개만 다니시면 됩니다. 수학학원은 3개 이상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황소화 플러스 프랜차이즈 학원, 동네 학원 못하네요. 동네 학원 플러스 개인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딱 황소하고 개인과에만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다 하시면은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숙제 시간이 보장이 안 되면요. 학원은 일단 한 개만 하시고 숙제를 하기 위해서 또 학원을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집에 사는 게 훨씬 나으니까 집에 사는 걸로 가급적 하시고요. 학원 진도가 자기 학년 플러스 2학년이 안 되면은 학원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어차피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어린애들이랑 수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아이 8명 이상 과외식 학원은 취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또 자료를 잘 받으셔야겠죠. 자료를. 학원이건 과외건 학습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책만 겨우 풀어가는 거는 도움이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자료를 좀 요구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하시면은 집에서 프린터 하나 장만하시면은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남의 어느 반을 가든 신경 끄시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가 해드리니까 1년치 진도로 제가 로드맵 짜드립니다. 그래서 숙제 잘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소 고등인지 내신 100인지 외대부고인지가 목적인지 그에 따라서 약간 교재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어요. 교재도 마찬가지 영가고 가실 거면은 A급 A단계 다 블랙라벨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제가 속아주니까 하시면 되겠고 송도나 대치 뭐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솔직한 답변을 제가 해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영가고 된다고 막 이렇게 수업을 유도하시는 학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실제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점수를 내가 어느 고등학교 유리한지는 그 학교 기출을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풀려보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깊생 1, 2레벨 나오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따라오시면은 제가 해드립니다. 제 얼굴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미팅을 시청하셨는데 그 의미가 없고 A를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A를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수학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 제가 말씀드렸고, 원수학은 아주 엄청난 학원이기 때문에 너무 엄청 어렵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원수학, D수학, E수학 등이 있는데 B수학도 있더라고요. 근데 선결 조건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태도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수업 들을 만한 인내심 있는 학생인지, 그 다음에 계산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 실수 있는 학생은 원수학 갈 수가 없어요. 예, 무조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 정답률 최상위 점프와 확실하게 유지하시고요. A급 A단계 대수 부분 거의 다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도형 제외. 그 다음에 고정이 중등까지도 다 풀어야 돼요. 2-1, 3-1. 예. 그 다음에 예, 최상위나 블랙라벨까지 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기본영상 RPM까지 끝난 다음에 연습 문제를 내가 쉽게 풀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원수하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고쟁이나 자유수들까지 풀고 가면 학교 간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다 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끝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은 저한테 문의하시면은 제가 테스트 해드리고, 특히 4점, 뭐 5점, 6점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죠. 원수학 가려면 이 정도 다 하시고 나서 원수학 시험 치시라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중학교 3-1 선행 그냥 잠깐 하고 시험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5점, 6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황소를 졸업해도 원수학 시험 기회가 없어버려요. 왜? 이미 지나가버리거든요. 중1이. 그러니까 초6이 지나가버리니까. 황소 진도로는 원수학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죠? 과외를 미리 하셔서 원수학 대비를 하시든지, 황소 2-1에서 그냥 나와버려가지고 6개월 동안 아주 끈덕지게 개인 지도를 하셔가지고 원수학에 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아예 깁생을 심은 어떤지, 아니면 황소 내가 고등 입퇴를 합격할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황소 끼워놓고 원수학 과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으로 황소 수학의 샘반은 들어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황소 졸업 2-3달 전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7점 나와서 이제 황소 들어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원수학, 아니 원수학이 아니라 황소 말고 다른데 D수학이라는 E수학을 합격할 거거든요.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컨설팅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18에서 20점 아깝게 떨어진 학생 있죠? 그러면 B수학, D수학, E수학 중에서 중3-2 과정은 들어가셔도 돼요. 일단 그러다가 깁생 1레벨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수업 들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어머님들이 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가장 착각하시는 게 뭐다? 중3 황소 끝나자마자 바로 이태 보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달 정도를 뭐 해야 된다? 담금질 해야 된다. 그래서 교재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교재 고1 고쟁이와 자이스들께 다 풀고 가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푸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죠? 교재를 사셔가지고 제가 수업을 해드리니까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이상으로 제이슨 킹 수학 제2부 외대부고 준비를 위한 황소 수학 원수학 갭생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단톡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